챗GPT를 이용한 45문장. 챕터가 지금 45문장 첫 번째 부분이 명사의 쓰임. 그 중에서 명사 중에서 첫 번째 countable noun 어와 언에 대해서, 언으로 사용되는 언으로 이시 문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3번은 anxious 아니고 5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맞네요. 아, 15번도 아니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언은 언제 쓰이느냐, 언은 뒤에 vowels 모음 소리가 올 때, 모음 소리가 나올 때 언을 씁니다. 그 외에는 countable noun인 경우에는 어를 쓰고, 이거의 의미는 일단 셀 수 있다 할 때 하나의 one 또는 어떤 의미의 certain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하루 사과 하나면 닥터 의사를 멀리한다. 건강이 좋다. An elephant never forgets. 코끼리는 잊지 않는다. Anxious thoughts keep me up at night. 근심스러운 생각이 밤새 나를 깨웠다. Unexpected guest arrived at a party. 기대하지 않은 손님이 파티에 도착했다. Angry customers can be difficult to deal with. 화난 고객을 다루는 건 어렵다. An early start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day. 일찍 출발하는 것은 성공적인 하루에 필요하다. An open mind is essential for learning new things.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여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수적이다. Animals have an innate sense of survival. 동물들은 타고난 생존 본능을 가진다. An honest person is highly valued in society. 정직한 사람은 사회에서 높이 평가된다. An old friend is like a warm blanket on a cold day. 옛 친구는 힘든 날에 따뜻한, 추운 날에 따뜻한 이불과 같다.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예방이 치료보다는 가치 있다. An endless stream of emails filled my inbox. 아주 넘쳐나는 이메일이 내 메일함을 채웠다. An extravagant lifestyle is not always fulfilling. 사치로운 삶의 방식이 항상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An interesting book can take you to far off lands. 흥미있는 책이 너를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Anxious anticipation filled me before the exam. 시험 전에 걱정된 느낌이 나를 채웠다. An arrogant attitude can lead to one's downfall. 거만한 자세는 사람의 추락을 이끈다. An icy wind cut through my coat. 세찬 바람이 내 코트를 파고들었다. An adventurous spirit is necessary for exploration. 탐험 정신은 모험에 필요하다. 모험 정신이 탐험에 필요하다.
An uplifting song can change my mood instantly. Uplifting song. 올라온 uplifting song. 끊임없이 내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An important decision should be made with careful consideration. 중요한 결정은 조심스러운 고려로만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한국어는 언어언이 있다 없다.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An apple a day. 하나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뭐 아주 그게 중요한 게 강조가 된다 그러면은 a day 하루. 하루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강조가 될 때는 뭐 하나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뜨린다. 코끼리 한 코끼리 An elephant never forgets. 코끼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불안한 생각들은 밤에 잠을 못잘수 있다. 예기치 못한 손님이 파티에 도착했다. 한국어에는 굳이 언의 의미로서 단어를 표현을 안 해도 된다. 명사라는 것 자체에 한국어는 그냥 명사를 하나로. 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원, 명사를 그냥 하나로 그대로 쓰면 된다. 하나. 하지만 영어는 명사 구조상 네 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손님이 파티에 도착했다. 화를 내는 고객들을 대처하기는 어렵다. 성공적인 하루를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수적이다. 동물들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 정직한 사람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친구는 추운 날 따뜻한 담요 같다. 예방이 치료의 반 가치를 가진다. 끝없는 이메일이 내 받은 편지함을 채웠다. 사치스러운 삶은 항상 충족감을 주지 않는다. 흥미로운 책은 멀리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수 있다. 시험 전에 불안한 기대감이 내 가슴을 채웠다. 거만한 태도는 자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코트를 꿰뚫고 지나갔다. 모험심이 없으면 탐험은 어렵다. 기분 좋아지는 노래는 순식간에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은 신중한 고려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베트남어는 어떤가요? 자, 베트남어에서 뭐가 원인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 그다음에 모뇨의 한 사람, 모뇨의 벤, 모 원스퐁, 모 모동, 모 꽝삭, 모 바이. 베트남어도 크게 뭐 있다고 언어의 의미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하나라는 의미가 있을 때아 하나 뭐 이렇게 요 하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것 같네요. 모네 목과 다오 쯧, 난 싸박시. 박시를 멀리 한다. 의사를 멀리 한다. 콘보이. 콘보이가 코끼리겠네. 콩바오. 지오펜. 콘바오 지오펜. 꼭 잊지 않는다. 융순이 로란켄. 토야고. 유바오. 반댐. 반댐 잠을 설치다 뉴고
융순이 어떤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다 목각 모입에 노다된 틱 딱한 적잔 고태 고수 뱃다오 솜라 깐티엣 제때 코모나이 탄콩 잠지 몰랑 롱 라, 칸, 티에, 떼, 혹, 혹, 호이, 듀, 모이. 똥, 바, 코, 반, 낭, 신, 토, 모녀의 중, 토, 특, 단, 지하, 까오, 충, 사, 호이. 모녀, 이벤, 규, 종, 뉴, 목, 잔, 암, 종, 나이, 란, 지하. 모, 퐁유, 도, 혹, 모, 방, 주, 댐. 모, 퐁유, 예방이 더 좋다. 모, 방, 주, 큐어, 댐. 치료보다. 모, 동, 이메일, 콩, 공, 도, 입에, 혹, 두, 댐, 코아, 토이. 모, 동, 끊임없는 이메일이 과 토이의 이메일 박수를 채운다. 로이 송사 호와 공룡 댐레 수톤만 모 공삭 두비 때문에 고대 뉴아반덴 뉴붕 라사소이 감지약 호이 호 롤란 프란 냅 토이 기디 다이도 큐 나우 고대 된 답발 은지열란 슈원 과 아오 코어 코어토이 틴탄 퓨 루라 칸티데 깜빠 모비에 헷 감동 고테 다이 도이탄 참 규아토이 나의 랩톡 어렵네 모괴딘과 동년도 류아 라사키 게나키로 바사 인도네시아 더 세블라 벨세아리 멘자 독화 다리기다 가자 디다 바나 루파 가자 가자 코끼리가 바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위키란 양 세마 메부 사야 슬릿 디드루디 말라마리 따무 딱 데두가 디바디 빠스타 말랑한 양 말라 비싸 슬릿 디땅가니 Memulai hari lebih ala di palakun untuk mengkapi kesu lesen. Pikiran terbuka sangat penting untuk belajar hal baru. Hewan memiliki nelui bertahan hidup. Orang yang jujur dihargai tinggi dalam masyarakat. Teman lama seperti selamat hangat di hari yang dini. Persinggahan lebih baik daripada berkompatan. Alian email yang tak berhati-hati memiliki kotak masuk saya. Gaya hidup mewah tidak selalu memerlukan keputusan. Baku yang menarik dapat membawa kita ke tempat yang jauh. Belasan kuku sebelum lujang memenuhi hati saya. Sikap sombong dapat berujung pada kekalahan. Anjing dingin menelobo jaka saya. Semoga pertolongan diperlukan untuk mencegah solusi. Sebelaku yang menyu tepa mengubah suasana
하티사야 네간세바 깨프툭한 벤티 하루스 디파티 만칸 세카라 마타